My Child Ravensbourne. 원래 폰게임으로 먼저 나왔었나봐요. 근데 저는 처음 해봅니다. 9월 29일 어떤 게임일까 궁금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1940년 유럽 전역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노르웨이는 독일에 점령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노르웨이는 해방되었습니다. 온 국가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좋군요. 드디어 나치가 점령한 5년 시간을 지워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뒤 당신 아이 한 명을 입양합니다. 1948년 카린이 이곳에 더 머물 수 없다고 하니까 카린을 입양해야겠네요. 카린을 입양해봅시다. 1951년 카린과 행복한 시간들이 사진을 찍혔군요. 이거 약간 프린세스 메이커 느낌이다. 카린 왔구나. 리브랑 사이좋게 놀았니? 리브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보물을 지켰대. 얘 신데 별로 안 와주는데 아직 밝은데. 들어줍시다. 그리고 나무 그루터기 안이 비어 있었어. 하지만 나중에 트롤들이 노르웨이 트롤 뭐가 생각납니까? 네, 무민이 생각나죠. 재밌네요. 여긴 노르웨이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구나. 늦었네. 해가 졌구나. 시간 유닛 뭐 이런 게 있군요. 선물을 줬대. 생일 선물인데 생일일 때까지 기다려주자. 내가 너무 윽박질렀나? 아닌데. 뭐. 현지 주민위원회에서 고양이 간수를 차지하래요. 알겠군. 뭐지? 목욕? 목욕을 해봅시다. 목욕을 하자꾸나. 목욕을 혼자 잘 하는구나. 아니구나. 내가 직접 시켜줘야 되는구나. 오, 깨끗해졌어요. 꼬르르. 밥 먹을 시간? 아, 지금 시간 유닛을 하나 썼네요. 돈이 200원 있고. 지금 오후가 되어서 이제 시간 유닛이 하나 남았고. 식사를 해봅시다. 먹여줘야 돼. 아니, 이 정도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먹여줘야 하는구나. 자러 갈까? 애가 너무 피곤해 쩔어 보이는 거. 내가 여유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리브가 좀 과장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재밌게 해주겠다고 약속합시다. 바로 자는구나. 아, 지금 4시간이 있군요. 밤에
배는 충분히 부르게 한것 같고, 자는 시간인데. 이게 뭐지? 달걀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2주째 수출 시장에 넣을 당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달걀이 부족하대요, 노르웨이에. 이런 상황이면 수출 금지가 맞겠죠. 전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뭐지? 아, 고아원에 있어서 이제 어리던 사진은 이제 받은 거 하나뿐인가 봐요. 처음 입양할 때, 그리고 생일 사진,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런 게 있네요. 좋습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하루가 끝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상태가 왜 안 좋아 보이지? 아, 지금 아직 비몽사몽이라서 그렇군요. 비몽사몽 때는 얼굴을 씻겨줍시다. 청결도는 올라가지 않네. 생일이 되었어. 아, 생일이구나. 잘 자던데. 이제 7살이래.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좀 더 기다려야지. 리브가 누구일까? 생일 편지를 보내주기로 했다고? 어, 편지가 왔네. 8월 18일. 트롤을 만졌다고? 이 거짓말쟁이, 트롤이 어딨어? 아, 친척집에 갔군요. 이제 열어봐야지. 오, 공이었어. 좋군요. 105공 같이 생겼네. 당연하지, 생일인데. 한 시간 동안 놀았군요. 일단 밥을 좀 먹어야겠네. 하루에는 오직 7개 유닛만 주어지며 그 안에 집안일 가져오는 일을 모두 해내야 합니다. 일단 좀 먹입시다. 어제 먹담한 거. 6개 남았죠? 어? 뭐지? 케이크라. 한번 시도해봅시다. 돈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네. 여기가 시장인가 봐요. 우리 집은 어디지? 케이크 재료가 이건가? 표시를 안 해주네. 아, 옷이 더러워졌어. 옷을 갈아입어야 되네.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직 옷은 좀 조심해야지. 주방으로 갑시다. 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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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 케이크가 되고 있어. 야, 케이크가 나왔다. 하하하, 역시 생일엔 케이크가 있어야지. 케이크를 먹어볼까? 좋구만. 나도 내가 언제 선물 준비했지? 색연필.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해볼까? 학교를 기대하고 있군요. 뭘 해보자는 거지? 색칠? 트롤이다. 몸이었던 시절엔 트롤이 이렇게 생겼군요. 벌써 10시가 안 됐네. 달래봅시다. 책을 읽어봅시다. 뭐 지금 신문이나 뭐 이런 걸 보는 대신에 책을 읽어주는 거군요. 잠들었어요. 책은 좋죠. 책은 이제 마음의 양식입니다. 아예 교육에 힘을 쓰도록 합시다. 잘작용. 도전과제 달성. 해피 버스데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 일단 지금 너 지금 일단 비몽사몽 아니고 일요일이네. 밥 먹어야 된다 지금. 아, 내가 지금 일이 없구나, 지금. 큰일 났네. 일단 밥맛을 먹이고. 일단 좀 씻자. 그래? 아. 좋은 생각인데, 나갔다 와서 씻어야겠다.
아, 여기가 숲이군요. 버섯? 블루베리? 또 버섯? 아하, 떨어질 줄 알았지. 집으로 갑시다. 빨래가 돼 있네요. 갈아입고. 잘 시간이라고 벌써? 일단은 자고. 도대체 옷 갈아입히는데 왜한 시간이나 되는 거지? 공장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시원하기. 현지 보내기. 좋았어. 이제 자야지. 그림을 판다고? 이제 7살인데 그림을 어떻게 팔 거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일해야지. 잡시다. 월요일인데 이제 좋은 생각이야. 정 성공했어. 아, 화요일부터. 나도 화요일부터 일하는구나. 그러면은 밥 먹어야 되는데 요리를 해. 버섯을 먹나? 버섯 요리를 한번 해봅시다. 쇽쇽쇽쇽쇽 엄청 튀기네. 자, 직접 만든 요리. 괜찮긴 한데. 하루 종일 요리만 해야 되나, 이거? 뭐지? 배고플 텐데, 놀러 가버렸어. 이걸 하면 옷이 생기는군요. 괜찮은데. 지금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아, 이거 맞아야 되는구나. 아씨, 어떡하지? 일단 하던 거 맞아 합시다. 완성. 그림을 숨겨놨다고? 케이크 만들었을 때 귀엽군요. 그리고 그린 그림 아주 좋아요. 내가 여잔가 봐요. 그렇죠? 여잔데 공장에서 일하게 됐네. 조금 슬프군요. 이걸 아직 못 읽어봤는데. 아, 지금 6.25구나. 6.25입니다, 지금.
F86 미그 60대랑 F86 17대. 와, 잘까? 그렇지. 잘 자렴. 드디어 본격적인 일화가 시작되는 거야.